길일이 나왔습니다.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단순히 제 아버님의 세를 꺾어놓을 목적의 혼인이라면 이제는 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전 어차피 관직을 내려놓았고 앞으로도 무대가 필요해서요. 우리의 혼례식은 원상대감의 죄값을 묻는 추국장이 될 겁니다. 원상대감이 저지른 불법과 비리, 악행을 낱낱이 밝힐 테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혼례식이 그런 무대론 제격이지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대감을 끝까지 이용해도. 아니요. 공주님이 절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젠 제가 공주님을 이용할 겁니다. 복수. 제가 원하니까요. 똥치야. 형님. 짐들 좀 날라주게. 날이 일으킬 방법 이거밖에 없다고. 내가 시킨 거예요. 너의 곁에 있을 거야. 차가운 바람이 보고 싶었어요. 걱정했고요. 은수이를 말자. 현재까지 외면할 작정인가? 대체 왜? 대체 왜 그랬어? 왜? 더 때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겠지만, 그런다고 은수가 돌아오질 않겠지만,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미안하다 강한수. 미안하단 말도 염치 없지만 미안하다. 은수는 나에게도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두 분 계획이 뭡니까? 추대감 사건을 은밀히 조사해왔다. 혼례식 때 원상대감이 추대감 죽인 걸 목격했단 증언만 해주면 강한수에게 누명 씌운 죄는 묻지 않을게. 자네 도움이 필요하네. 임금님과 조정 대신들이 모두 모인 자리니 그보다 좋은 추국장이 또 어딨겠어. 강한수가 부탁하면 생각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놈한테 갚을 빚이 좀 많아서요. 초대방이나 잠수탄 거 알고 머리를 좀 썼네. 내 핑계대고 빠져나갈 국리를 좀 한 모양인데. 만약을 대비해서 추사리 초대방을 감시하고 있다.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알려줄 거야. 그나저나 두 사람 담들도 참 크십니다. 혼례식 날 친부와 시부될 사람의 악행을 폭로할 계획을 세우시다니. 폐류나라 손가락질 받을지도 모르는데 두렵지도 않으십니까? 또 우리 소 공 소공 응? 가 그리 중히 여기는 왕실의 위엄과 명예에도 먹칠을 하게 될 겁니다. 왕실은 걱정 마요. 임금님과 대왕 대비마마도 어쩌지 못한 원상의 세를 꺾어놓을 수만 있다면요. 혼례식이 아니라 장례식이라도 열어주실 거예요. 공주께서 왕실을 위한 선택을 하시듯 나 역시 우리 가문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아버님께서 더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아버님을 그치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뭐 이 정도 뒷배면 이번엔 성공하겠네. 소원이 너는 먼저 궁에 입고라는 게 좋을 것 같다. 궁을 오래 비우면 아무래도 의심을 사게 될 겁니다. 조대방 만날 거라면서요. 우리 둘이 가도 돼. 나도 함께 가겠네. 아니요, 그랬다간 원상대감한테 꼬리만 밟힐 겁니다. 가시지요. 어찌된 일이야? 초대방은! 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웬놈들 들이닥쳐선 대방 어른을 잡아갔답니다.
좀 줄여야겠습니다. 괜찮아.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마. 아, 쓸데없다뇨. 그래도 한 번뿐이 혼례식인데. 나중에. 공주님. 들어와. 원상대감께서 오셨습니다. 뭐라? 살리고 싶으십니까? 알았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독이 많이 퍼진 듯하니 약방부터 갑시다. 차라리 잘 됐다. 날 활용해. 어떤 식으로든. 해독약이에요. 참 말이냐. 어찌 네가 이걸... 원상대감이 찾아왔었어요. 나리께서 당했다고 절 유인하고 혼례식에 참석 못하게 하려던 것 같아요. 뒤로. 이제 어떡하죠? 활용하라니까 활용해줘야지. 동치야. 예, 들어갑니다. 우리 아버지가 선왕전하께 보낸 서신이야. 네가 빼앗겼던 거. 우리 은수가 주고 간 마지막 선물이기도 해요. 신 강원직 성상께 삼가 아뢰니다. 법이 있어도 법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지금의 조선을 이끌어가고 있는 훈구 대신들이옵니다. 부디 일신하시어 갈등과 분영의 정치를 비로소 끝내주시옵소서. 이거면 원상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뭐 특별한 거 못 느꼈어? 특별한 거요?
찾았네. 그 점을 이용할 생각이야. 가륜관의 일을 연주공주가 알았습니다. 이번에도 다들 뜻을 함께 해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신랑 도와준 모습을 안 보이니. 송광훈아 그 소신 마련대 연주공주께서 나오십니다. 공주님께서 독을 당해 현재 의식 불명 상태이시옵니다. 뭐라? 전하, 대왕대비 마마, 지금 이 자리에 공주님을 해치려는 범인이 있으니 당장 추포하여 진상을 밝히고 엄벌에 처해 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소리냐? 범인이 이 자리에 있다니. 경들은 아니라니. 하면 범인이 누군지 안단 말이오? 똑바로들 말하시오! 대체 범인이 누구란 말이오? 가륜관의 일을 연주공주가 알았습니다. 이번에도 다들 뜻을 함께 해주리라 믿습니다. 범인은 원상대감입니다. 무대는 변함없어. 다만 원상의 죄목이 달라질 거야. 원상과 여기 있는 대신들이 뜻을 모아 공주님을 시해하려 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원상에게 그런 내용의 서신을 받은 건 사실이오나 서신 결코 응하지 않았사옵니다. 서신도 마찬가지옵니다. 원상이 이 서신을 경들에게 보낸 연유가 무엇이오?
50여 년 전 강율관을 제거하는 음모에 가담하고 법전을 편찬할 때 원상과 신들에게 불을 위한 조항들을 빼는 데 동참했기 때문이옵니다. 그 무렵에 선왕께서 갑자기 붕어하시자 역심까지 운운하시며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렸지요. 예, 그날 이후 저희는 뭐든 원상의 뜻에 따라 할 수밖에 없었나이다. 헛소리옵니다, 전하. 아니요, 사실이옵니다. 당시 율관이셨던 제 아버지께서 선왕 전하께 보낸 서신을 그 증자로 제출하옵니다. 서신 끝머리를 보십시오. 원상이 대김을 써놓았습니다. 이절 화근이라 화근을 끊어내라는 뜻이로군. 예. 아버지께서는 인사청탁을 금하고 공신들의 특혜를 제한하는 등 훈구가 싫어할 만한 법안을 만들고 싶어 하셨고, 이를 알게 된 원상은 제 아버지께 누명을 씌워 죽음에 이르게 하였죠.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도 박재수, 추영우, 임상우 같은 자들이 그 뜻을 수행하였고요. 이것이 원상이 자기 뜻에 거스르는 사람들을 제거해온 방식입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전하. 저놈의 말이 사실이라면 소신 말고도 여기 이 자리에 떳떳이 못한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그 서신 마지막에 수결된 이름, 그건 대왕 대비 마마께서 사가에서 쓰시던 아명 아니옵니까? 저런 놈의 주장만 믿고 제대로 된 증자도 없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취급을 계속 하실 겁니까? 모두 사실이오. 할만 마마, 원상이 강율관의 서신을 보여주며 그 자를 제거하자 하였소. 나도 동의하였지. 그땐 그것이 왕실의 존속과 조정의 평화를 위한 거라 믿었소. 또다시 조정의 피바람이 부는 건 막아야 했으니까. 헌데 또 이런 식으로 감히 공주를, 내 손녀를 해치려 하다니! 대왕 대비 마마, 이건 강한수 저자의 덫이옵니다. 허면 이 서신과 대김의 필체가 같은 건 어찌 설명할 참이오? 필체가 같다고 해서 소신의 필체란 보장이 없지요. 원상대감이 아니라면 한윤대감입니다. 반윤 유지선? 예, 제가 판윤대감의 판결문만 수백 통을 봤습니다. 해서체를 쓸 때에는 장봉이라 하여 붓끝을 피렉 안으로 감추게끔 쓰는 게 보통인데, 판윤께서는 노봉이라 하여 붓끝을 피렉 밖으로 드러나게 쓰면서 붓끝의 흔적이 종이에 그대로 남는 필법을 구사하시지. 어며, 두 부자의 필체가 같단 말이냐? 이 서신을 쓴 게 원상 아니면 유지선이겠구나. 이놈이 감히 내 아들을 이용해서 나를 함정에 빠뜨려.
당신이 잘하는 짓이잖아. 어떡하시겠소? 이대로 순순히 자복하시겠소? 아님 아들한테 다 뒤집어 씌우겠소? 니까 니까 니까